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김영구 멘토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예. 저 탑 엔지니어링 5,210원에 20%야. 예. 집착 사셨어요? 누가 사라 그랬어요? 한 2년 전부터 보고 있다가 네. 많이 떨어졌길래 이제 들어갔는데 네. 네. 거래량이 좀 너무 없어가지고 이거 다른 종목으로 바꿔야 되나 계속 끌고 가야 되나 그래가지고요. 예, 네, 아니요. 이게 스몰캡이에요, 거의 스몰캡. 스몰캡이요? 스몰캡 뭔지 알죠? 혹시 아세요? 스몰캡 종목들 아세요? 아니요, 못 들어봤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시가총액 쪼그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거, 앞으로 업황이 좋아지는 거나 이제 회사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. 이걸 그 스몰캡이라고 그래요. 이런 것들은 네네. 뭐 외국인이 됐던 기관들이 밑에서 살살 사 모아요. 거래가 없어요, 지금은. 그런데 이런 네. 것들 보면 딱 우리가 아까 시가총액이 1,000억 원이 안 되는데 주가가 지금 거래가 안 들었다 그랬잖아. 거래가 들어왔어요. 아. 네, 매집이라고 하거든요. 이게 매집이 돼 있어요. 이게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한번 볼게요. 누가 됐는지. 뭐 이거는 네네. 뭐 외국인들. 이 빨간 거 있죠. 시간이. 네. 시간이 너무 이제 좀 질질 끊는 것 같아서.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. 은행에서 1년 동안 내 돈을 맡겨 놓으면 이자 몇 프로 줘요? 지금 한 3, 4% 정도 받죠. 그렇죠. 근데 지금 우리 선생님이 사신 가격에 지금 수익이 얼마예요? 지금 한 16%, 17% 정도. 그렇죠. 이게 지금 최근에 사셨다 그랬잖아요. 지켜보고 네네. 있다가 그러면 1년에 기다리는 거를 조그만 시간에 이렇게 16%, 10%, 16% 이상을 준 거잖아요. 네. 그 맞죠. 그럼 빠른 거예요, 늦은 거예요? 은행보다는 훨씬 빠른 거죠. 그 훨씬 빠른 건데 왜 늦다 가세요? 아, 이제 이 요즘에 지금 2차 전지나 다른 제품 같은 경우는 좀 급등을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아,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착시 효과라고 하거든요. 네, 네. 내 거 아니잖아요. 그죠? 내 게 더 좋은 수도 있는데 지금은 얘가 좋다고 가면 나한테는 그 밴드가 없어요. 그리고 네. 다 떠 있는 거를 굳이 우리가 살 이유가 없잖아요. 이런 종목이 더 네. 좋아 보이는데 저는 제 눈에는 네. 그게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이고, 남의 떡이 좋아 보이는 거잖아요. 이게 네네. 사람이 심리 때문에 그래요. 남의 게 더 좋아 보이고, 내 건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. 이 상대적 가치라고 하거든요. 이쪽이 더 빨리 움직이니까. 근데 내 게 더 좋아요. 지금 이게 더 좋은 거예요. 제가 보는 그래요. 그래서 알겠습니다. 좀 끌고 가세요. 얼마 정도까지 끌고 갔으면 할까요? 7,000원이요. 7,000원이요? 네, 6,500원 넘으면 가로차트라 그러거든요. 이게 7,000원까지는 보여요. 이 자리는 되게 좋은 자리예요. 그러니까 좀 시간을 주더라도 끌고 가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볼 땐 그래요. 그 네, 알겠습니다. 요 팔지 말고 그 2차 전지 막 이런 게 꼭대기 있는 거 사지 마세요. 결국은 떨어져요. 한번 조종이 들어오거든요. 네. 이런 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왜 파시려고 그래요? 그러니까 이게 좀 좋아 보이니까 좀 홀딩 의견 드릴게요.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세요. 네, 건강하시고요. 고맙습니다.